어머, 제가 이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정말 정말 좋은데 이거를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피아나 이글립스 입점 생각 없으신가요? 올리브영 매장 전등 색깔 바꿀 의향이 없나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 BM 팀 캐릭터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는 올리브영 글로벌 BM 팀 보다혜입니다. 저희는 꼭 빨리 퇴근해서 저는 회사로 복귀하겠습니다. 저는 막내의 패기로 솔직하게 대답해서 모든 분들의 칼퇴를 책임지겠습니다. 상무님 보고 계시죠? 올리브영 피아나 이글립스 입점 생각 없으신가요? 피아나 이글립스 왜 웨이크메이크는 안 되나요? 이게 저희는 PB 브랜드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생각하시기에 MD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소싱 같은 경우는 MD 쪽에서 하는 업무라서 네, 결론은 모른다. 네. 올리브영 매장 전등 색깔 바꿀 의향이 없나요? 가는 곳마다 노란 전등이라 색깔 잘못 보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 저도 이제 사고 나와서 보면은 아 이상하다, 매장 안에서 볼 때 훨씬 더 예쁜데?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인테리어 담당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리브영 화장품 제외한 꿀템?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침에 9시쯤에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직원들이 아침에 다 이만한 왕 롤을 하나씩 앞머리에 말고 있거든요. 롤이 작으면 이게 되게 꼬불꼬불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볼륨이 약간 애매모호한 사이즈의 볼륨이 생기는데 그 왕롤은 진짜 딱 요만해요. 요만해서 이 앞머리를 굉장히 정교하게 그 볼륨을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 하나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켓뽕이라고 제가 머리 뽕이 좀 없는데 이렇게 여기 잡은 다음에 이렇게 뽕을 잡아주는 집게핀이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뽕을 잡아주고 이제 오면은 이 뽕이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저처럼 좀 볼륨감 있는 분들은 그거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브링그린의 사철쑥 마스크팩이 있는데 진정이 확 돼요. 피부가 더 막 심각하게 뒤집어지는 날들 그럴 때는 꼭 그 팩을 사용을 하고 그 팩이 또 신기하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마스크 팩 앞에 사용하기 딱 적정한 온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온도 표시가 뜨거든요. 그걸 그때 딱 쓰고 다음날 훨씬 피부 컨디션이 좋아져서 저는 그 제품을 꼭 추천합니다. 올리브영 사행시 해주세요. 올! 올리브영 리! 리들 아직 안 와봤니? 브! 브랜드가 이렇게나 많은데? 영! 영초 지나기 전에 빨리 와. 올리브영 이름 뜻이 궁금해요. 말 그대로 젊은 올리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젊은 올리브영 맞고요. 올, 리브, 영 해가지고 항상 뭐 젊게 살자 뭐 약간 이런 젊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이 올리브란 열매가 약간 영원한 젊음, 뭔가 약간 뭐 항산화 이런 기능이 되게 응축되어 있는 그런 열매잖아요. 그 젊음이라는 걸 찾아서 거기에 영이란 단어를 같이 붙여서 올리브영이란 말을 담았고요. 키스미 대체 아이라이너 추천해주세요. 꼭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이건 정말 사심이 아니라 웨이크메이크 추천드릴게요. 아니 이게 웨이크메이크 아이라이너가 제품명이 철벽이에요. 철벽 아이라이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지속력이 좋은 그런 제품인데 정말 단 하나도 뒤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이게 너무 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제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철벽 익스트림 아이라이너.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할 때도 손등에 바르고 정말 물로 막 문지르고도 하잖아요. 안 지워져요. 정말 안 지워지고 그렇다고 립이나 리무버로 지워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뭐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면 잘 지워지는데 그 정도로 정말 지속력이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서 EX 기억해 주세요. EX입니다. 저희가 웨이크메이크 제품 중에 EX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훨씬 더 지속력이나 뭐 품질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사이트와 매장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나 상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매장에는 있는데 온라인에 없다, 온라인 사이트는 있는데 매장에는 없다. 그거는 이제 MD분하고 브랜드 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웬만해서 저희가 대다수의 제품들은 거의 이제 많은 매장에 다 있어서 저희 몰 있어요. 앱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검색하시고 매장 가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아,
아, 매장 이용 꿀팁이 있다면? 여러분 카톡 풀친 혹시 하셨어요? 이제 올리브영 카톡 풀친을 하시면 거기에서 되게 다양한 쿠폰 발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얼마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할인 이런 쿠폰들이 많이 있으니까 풀친을 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일 기간에 맞춰서 사면 정말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저는 슈렉팩하고 라운더라운드 그린티 클렌징 폼이라고 있거든요. 약산성 폼인데 그것도 세일 때 기획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원뿔원 기획을 구매하시면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되거든요.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제품들이 나올 때 좀 구성이 알뜰하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글리커 파운데이션 브러쉬 미니 버전이 또 여행용 조그마한 미니어처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선창구창은 정말 뒤에서 피난할 것 같아요. 개선할 의향 있으신가요? 저희 올리브영이 되게 브랜드 서비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혹시나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뭔가 필요하신 걸 가지려고 하지만 그때 이제 좀 말씀 못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저희는 이 멘트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저희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크메이크와 필리밀리 꿀조합 알려주세요. 저희 그 필리밀리에 브러쉬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있고 블러셔 뭐 아이섀도 여러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꼭 이거 뭐 어디 여행 가거나 메이크업 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만 사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에 웨이크메이크 제품들 같이 믹스해서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총 105점으로 이제 퇴근하셔도 됩니다. 와. 드디어 끝났네요. 하지만 나는 다시 묶여야 된다는 거. 같이 가시죠. 저희 열심히 일할게요. 저희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